구장에서는 두산과 삼성,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열렸는데요. 흥미진진한 경기. 하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돈이 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돈이요. 무슨 돈이요? 돈이 도는 곳은 바로 이것. 야구장의 명물. 통닭인데요. 네, 따뜻한 시즌입니다. 통닭. 야구장 하면 통닭. 야구 시즌에는 300개 이상 나갑니다.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매장만 빼고 한 1,000마리 정도 파는 거예요. 한 경기당 소비되는 통닭은 무려 2,200마리, 약 3,000만 원이 오고 갑니다. 아유. 이야, 무시 못하겠네요. 또 빼놓을 순 없는 것이 바로 이 맥주. 그렇죠. 하루에 한 사람당 100잔에서 150잔 정도 나옵니다. 관람석 내에서 팔리는 맥주만 무려 1,500잔, 약 4,500만 원이 됩니다. 많이 드시네요. 대단합니다. 야구 팬들의 필수품, 이 구단 유니폼도 가을 야구의 특수를 맞았습니다. 기념품도 하나 이런 것 같은 게 이번에 골드 유니폼이라고 해서 스페셜 에디티드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한 건데 79,000원. 비싸네요. 보통 유니폼의 2배 가격인데요. 평상시 대비해서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의 지금 매출 증가율을 저희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리즈 경기당 입장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입장 수입이 약 9억 원 정도. 9억이요. 매진됐을 경우. 거의 매진되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장 안에도 우리가 몰랐던 돈이 숨어 있습니다. 중계 내내 보게 되는 광고판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 호수 뒤편의 광고판은 최고 2억 원을 호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와, 비싸네요. 참 알고 보면 재밌어요. 보이잖아요, 광고. 2010년 한 해 야구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무려 1조 1837억 원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야구 경기에 숨겨진 경제적인 가치 정말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 야구 경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 숨겨진 비밀을 찾으러 관람석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예. 자, 이 비좁고 어두운 곳 과연 어디일까요? 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곳은 다름 아닌 잠실 주경기장의 전광판 윗자리입니다. 와, 정말 좋네요. 경기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을 위해서 중계팀은 이 아찔한 높이에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데요. 저기 숨어 계셨군요. 아, 잠실 구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카메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저분 혼자 계십니다. 그 위치에 예. 있었군요. 좀 더 조금은 쓸쓸하시겠어요. 시청자들에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우승팀은 포스트시즌 전체 입장 수익의 절반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8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런데 머리 좋아지는 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